깨끗한 환경과 국민 건강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환경전문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의 행복한 환경복지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서비스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 대기 연구부 소속의 환경위성센터는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연구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기관으로 위성자료를 수신 처리하여 대기 환경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대기질 예보를 지원하는 환경위성센터.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지키는 환경연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위, 반짝이는 눈 하나가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2020년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이후 우주에 안착한 천리안 2B의 눈. 정지궤도 환경위성입니다. 환경위성은 매일 약 8회 정도 관측할 예정이며 대기오염물질이자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오존, 에어로졸,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서로 다른 파장 천여 개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복사에너지를 측정하여 수집됩니다. 기존의 저궤도 위성이 한반도를 1회 관측하는데 1일에서 3일이 소요되는 데 반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간 8번까지 관측이 가능하고 지구와 같은 각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어 연속적인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JEMS, 바로 천리안 2B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 탑재체입니다. 초분광기는 전자기파인 빛을 매우 미세한 간격으로 쪼개서 그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장치로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영역까지의 파장대를 관측합니다. 특정 파장대의 빛 투과율이나 흡수량을 파악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관측할 수 있고 공간 정보와 스펙트럼의 분광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 및 부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2B의 첨단 기술력은 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후 및 대기 분야 연구에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위성센터가 있습니다. 환경위성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의 관측자료까지 수신하여 환경위성자료를 대한민국의 서비스 및 대기질 예보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위성자료는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물질과 기후변화 유발 물질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 현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건강과 밀접한 지상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산출하여 관측소가 없는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자료를 대기질 예보 모델에 적용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대기질 예보에 활용합니다.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운영 국가 대한민국. 글로벌 과학 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센터로서 전 지구의 대기 환경을 관측하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국외 선진 위성 운영 기관과 환경위성 기반의 국제 공동 협력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전지구 환경감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한 파란색을 하늘색이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하늘은 파란색이기도 회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색이 언제나 파랗기를 바라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우리의 노력이 파란 하늘을 꿈꾸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국립환경과학원.